할렐루야! 3월 첫 주를 맞아 주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늘 복을 주시고 평강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3월이면 봄의 문턱이 시작되고 학교는 개학하고 모든 것이 다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보면 우리가 이런 봄의 문턱에서 우리의 성장의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자 합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장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선을 넘으면 한꺼번에 자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신비를 볼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이지요 아, 눈에 띄어 보이진 않아도요 점점점 태아가 자라면서 이제 아... 세상을 볼 준비를 하는 것들을 그 크기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는 처음 잉태되었을 때 점과 같이 작았던 존재가 점점 자라가지고요 심장이 또 장기가 손발이 생기면서 이 땅에 태어나기에 부족함 없도록 준비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태어난 이후에도요 아기 때 급격히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며 기뻐합니다. 예수님도 비유 속에서 성장을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지극히 작은 것이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라는데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번성하면서 그 작은 보이지도 않던 씨가 눈에 보이는 큰 나무로 변화되는 과정을 예수님은 아주 기뻐하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는 자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외적인 육적인 성장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역의 성장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하죠. 생명이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눈으로 확 뛰지 않는다고 우리 영혼의 영역의 성장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마 큰 근심을 하면서 여러 조치를 할 거예요 보약도 먹이고 성장판 검사도 하고 이모점으로 살필 겁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에도 그와 비슷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육신은 성장하고 쇠퇴하여서 어느 순간에 멈춰지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 보이지만 영적인 영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잘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성장에 관심을 두는 것이 큰 지혜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을 살펴보고 늘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를 위해서 우리는 염려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단계예요.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개를 들어 보자면은요.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성장하려고 합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씨는 떨어졌습니다. 이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혀서 결실지 못하게 막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먼저 세상의 염려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가로막힙니다. 믿음으로 일하고자 하는데 늘 근심이 제일 먼저 나의 앞길을 막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작은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 내 발목을 잡아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염려의 그런 가운데는요 믿음이 없는 게 있어요 오늘 찬양할 때도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찬양을 했는데 믿음이 없을 때 발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없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고 대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위한 염려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물어보게 얘기합니까? 누가 보면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무언가 염려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가 깊어질수록 근심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염려는 무엇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없습니다 성장의 힘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될 일도 안 되게 만듭니다 시도도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둘러 성장을 막는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대신 염려 대신 근심 대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빌리포 4장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그 자리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육신이 있고 살기 때문에 늘 염려가 따라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근심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근심의 시간, 염려의 시간을 최대로 줄이고 빨리 어느 영역으로 옮겨갑니까? 기도의 영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최고의 처방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루서 5장 7절을 말씀한 절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을 알고 맡기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돌보려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주로 부릅니다. 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께 모든 것을 보고하고 맡기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주인께는 보고하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내가 주여 주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씀하실 거예요 지켜보는 주인이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께 진지하게 모든 상황을 소상히 아뢰고 주인의 지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종의 자세인데 더구나 우리 주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맡겨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맡겨 하나님의 하실 일과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근심은 그런 거예요 성도가 문제 가운데 봉착했는데 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고 어려운 시험일수록 기도하고 그러면 목사는 근심할 게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맡아주셨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려운 시험에 쌓여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어딘가 들어가 가지고요 혼자 암중보색하고 끙끙거리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근심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기도 부탁해야 되는데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는요 근심이 다가올 때마다 요령 있게 근심의 시간을 줄이고. 무거울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맡아 주관하시고 더 좋은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의 처방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죠. 그건 바로 욕심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데이 욕심의 짐을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인이 염려의 문제 마치 우리 몸에 기생충처럼 들어와서 양분을 빼앗아서 빼빼 마르게 만든다면 두 번째 요인이 욕심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뭔가 원하는 것을 자꾸 얻고 모으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우리 몸에 양분이 부족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아져서 비만해서 병들게 만듭니다 두 가지가 반대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약하고 마른 것 이것도 성장에 도움이 안 되지만 지나치게 살찌고 비대해지는 것 이것도 우리의 건강에 큰 악영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도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수많은 것이 담겨 있고 하나도 놓지 못하고 탐욕으로 가득찼을 때그 사람의 삶은 공허해질 겁니다. 누가 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여기고 저를 경히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경하고 하나는 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욕심, 과도한 탐욕 이것이 마음에 자리잡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사라지며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육적으로 살찌고 외적으로 재물이 많아지면 오히려 영적으로 빈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같이 가보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모으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자기 몫이 아니라 남의 몫을 맡다기 주어야 되는데 덜 주려고 합니다. 착취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듣는데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주님의 보시기 가까운데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것을 잊고 살고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물을 쓰지도 못하고 죽음이 내 앞에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정직한 경제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남의 것을 빼앗고 탐욕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일종의 우상처럼 될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 물질이 나의 안전을 포장해 줍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세는 청직입니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내 것이 아니라 맡겨주기 때문에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본 16장 9에서 1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즉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즉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재물의 성격 자체가 부리로 이끌기 쉬운 것이지만 그것을 잘 달래가지고요 그것으로 친구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내가 잠시 맡은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데 쓰면요 은 그거로 말미암아 더 좋은 열매가 맺히질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돈의 종이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돈을 다 쓰이느냐 여러분 주어진 것들을 총으로 잘 다스리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요 이 길을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절제합니다. 가진 것을 선한 곳에 쓰도록 나의 마음도 변화시켜서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모으면 그것이 얼마나 짐이 될까요? 가끔 뉴스에 나오죠. 어떤 노인이 이게 정신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 수많은 물건을 집에 쌓아놓고 정전 없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70세) (7세) 노인인데 집에 얼마나 많은 걸 쌓아놓는지 민원이 닥쳐가지고요. 겨우겨우 동의를 얻어갖고 (50명이) (2시간) 동안 청소를 했는데 쓰레기가 (20톤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평생 모은 것도 아니에요 4년 전에 한번 설득해서 한번 치워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4년 동안 20톤을 모았대요 1년에 5톤씩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까? 360 하루에 얼마씩 이야 1년에 5톤이 나올까? 그 계산에 그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부지런히 모았구나 그런데 모은 내용을 보니까요 아이스박스, 부형, 팩스, 여행가방, 병원, 침대, 승용차 문자까지 있었대요 폐자재를 소형 어떤 작은 그것도 계속 모아놓은 거예요. 웃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 없어서 걱정이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많아서 걱정이 사람이 많아요. 집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집이 좁아서 집이 좋은 것이 좁은 게 아니라 집에 너무 쓸데없는 물건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느 순간 내가 편하게 살자고 집을 얻었는데 집에는 수많은 물건의 보관 창고가 되고 창고 때문에 내가 밀려서 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나도 모르게 탐욕이 나를 갈가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나누고 욕심은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할때 가볍게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런 근심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것 뭡니까? 진리 위에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장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죠. 염려와 욕심을 버리고 기도와 절제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에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경건을 연습하며 사는 겁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얘기했어요. 내가 피아노를...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가 소리가 달라진 걸 알고 이틀 안으면 주위 사람들이 소리가 뭔가 이상하다 여기고 사흘 안 하면 관중들이 알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면 세상이 다 안다. 아, 물론 좀 예민하게 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연습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경건도 그렇습니다. 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 경건 노트 잘 쓰고 계십니까? 저도 가끔 까먹어요. 하루하루 훈련하는 삶이 쉬운 건 아니에요 한 국가대표 은퇴한 축구선수 김모씨 이름 말하면 안 되니까 있었습니다 한참 전에 은퇴했어요 그래도 한때 날렸던 선수잖아요 어, 선수를 그만두고 나니까 살도 찌고 몸도 둔해지고 그래가지고 결단을 했답니다 다시 축구해야지 그래 조기축구회를 나갔대요 조기축구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추어 축구선수들 사이에 지금 갑자기 매기가 등장한 거예요 국가대표가 등장했어요. 긴장하고 열심히 하는데, 끝나고 나서 그 선수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술을 들었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도 별거 아니네. 아, 왜냐하면 운동을 쉬었잖아요. 몸이 둔해지잖아요. 거기는 조기축구선수들은요, 일주일에 며칠씩 나와서 공을 찼잖아요. 늘 찼잖아요. 아, 그러니까 수준이 동네 축구보다 떨어지는 수준까지 전락한 거예요. 그 선수가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나갔고 절치부신해서 몇달 동안 몸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쳤대요 그래갖고 순식간에 압살을 해버렸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거 보면서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왕년의 국가대표도 연습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본문에 바울은 젊은 지도자 디모드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어마어마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어떠냐 는 거예요. 디모데전 4장 12-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고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 즉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먼저 보여 주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거듭될 때에 아까 고물 모으던 할아버지도 매일 거의 4, 5kg 이상을 모았기 때문에 20톤의 소문난 쓰레기 부자가 될수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나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 어떤 노력, 어떤 행동,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튼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여기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깃들어서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진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코인을 투자하면 단순간에 부자가 된다. 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허덕거린 적이 있어요. 물론 그중에 정말 극히 일부는 투의 투자한 거에 비해서 몇 배의 소득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은요, 자기한테 그얘기한 사람 원망하면서 갈라지고, 심지어 패가망신 비슷하게 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럼 폰지 사기 비슷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올린 다음에 나만 빠지면 되는 거의 사기와 비슷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유용한 기술이고요, 인정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코인을 만들어서 것이 화폐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망상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로 이렇게 됐다는 사람들이 옆에 등장해요. 그러면서. 진리에 있지 않고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소득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부동산도 주식도 모두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건강한 투자는 권장하지만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요 날리고 없애고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은 땀 흘려 얻은 것이 내 것이다 얘기하지 불로 소득을 너희 것으로 여기고 한탕하는 것을 너희 소득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나를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진짜 수익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즉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은 이 모든 허탄한 시대를 잘라버리고. 진리 위에 서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영성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 4장 15절 1 6절 보겠습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전심전력할 만한 일입니다. 영적 성장은요. 그 자신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 사람은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길어집니다.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지요. 영적 시야가 확대됩니다. 이전에 육적으로만 해석한 것, 세상의 흐름 따라서 와... 부하 내동하던 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해석이 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삶이 풍성해집니다. 관계가 넉넉해집니다.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품게 됩니다. 스스로 변화를 느끼면요 주위도 느낍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고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부여함이 넘칩니까? 나의 것, 내 것이라고 탐욕 부리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흘러가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끝없이 성장하면 걱정됩니다 질병이라고 아마 2미터 넘데도 계속 성장한다 그럼 병원 갑니다 왜요? 말단 비대증에 걸려서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호르몬 작용으로 멈추지 않는 거죠 육적 성장도 너무 지나치면 걱정되지만 영적인 영향은 어떻습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할 일입니다.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직전이 최고의 영적인 성장의 순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매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할 것을 고민하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방문했는데 그때 한 감옥을 방문한 사진을 누가 기사로 쓴 적이 있어요. 사진도 이제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굉장히 외소합니다. 키가 150cm 남짓해요. 명문 가적 출신도 아니에요. 알바니아,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지저직게 가난한 나라 출신이에요, 동유럽에. 그런데 그가 수녀가 됐고, 하나님을 알고 경건을 훈련했어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에 그150 조금 넘는 그 작은 그녀가 있고 주위에 죄수들이 있었는데 감옥이니까 190cm가 넘고 몸에 문신하고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가득한 가운데 거기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설명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 작은 수녀가 그 중에 제일 힘이 있어 보였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에게 사랑의 힘이 있고 그녀에게 경건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원하는, 바라는, 인정하는 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성장의 소원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을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요. 기도의 시간은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새벽기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 아, 매일 매일 문화상품 한장 주었거든요. 아유 첫날 60명 오더니 70명 오더니 80명 오더니 매일매일 늘어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상까지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어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그 안에 심겨지면 평생도록 그의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지요.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무장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이 최고의 성숙도를 보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